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우승했구나, 내가 드디어. 저한테 다시 없을 황홀한 순간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코리안 투어 위너들의 매치 플레이. 대한민국 최초 위너 중에 위너를 가린다. 총상금 1억 5천만 원. 2019 KPG 챔피언스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위너들의 매치 플레이가 지금 공개됩니다. KPG 코리안 투어를 화려하게 장식한 별들의 전쟁. 위너들의 격이 다른 매치 플레이 KPG 챔피언스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중국에서 펼쳐지는 챔피언들의 대격돌. 오늘은 두 번째 포섬 매치 플레이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2017년과 2018년 KPJ 코리안 투어 우승자 16명이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나섭니다. 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5천만 원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인데요. 중국 광동성 양강시의 양강 구경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집니다. 예선전은 승점 제로 포섬 싱글 매치를 거쳐서 8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 매치 플레이를 펼치겠습니다. 지난 첫 경기였죠. 포섬 매치 첫 경기에서는 이영준 전가람 선수조가 2점 차로 패했어요. 박성국 고소관 선수조가 19점을 획득하면서 1경기를 승리로 가져갔고요. 엄재웅 최고웅 선수가 맹동석 이종환 선수를 상대하고 3경기가 문도엽 이지훈 선수가 같은 팀이 됐습니다. 권성열 최민철 선수를 만났고요. 마지막으로 김태우 선수가 김홍태우 선수와 같은 조고 이태희 김태훈 선수조와 함께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대결은 엄재웅 최고웅 대 맹동석 이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엄재웅 선수와 최고웅 선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웅자로 끝나는 이름인데 두 선수가 공교롭게 같은 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두 선수는 이름만 닮은 게 아닙니다. 엄재웅 선수는 데뷔 10년 만에, 최고웅 선수는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기록했는데요. 우승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선수들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긴 시간을, 정말 긴 시간을 끈기와 인내를 갖고 더욱더 단단해진 두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어려움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설 맹동섭과 이종환 선수팀. 맹동섭 선수가 KPJ 코리안 투어에서 3승을 했고 이종환 선수가 2승을 했잖아요. 네. 이 선수들도 강력한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선수의 오늘 팀워크는 어떨까요? 네, 두 선수 다 굉장히 비거리보다는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요. 예. 누구나 다 같이 팀을 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조합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탐내는 선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라운드 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의 오늘 극과 극의 대결. 어느 팀이 오늘 과연 승리를 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챔피언들이 펼치는 새로운 매치 플레이. 지금부터 두 번째 포섬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네, 소개해드린 두 번째 매치의 주인공입니다. 엄재웅 최고웅. 이에 맞서는 맹동섭과 이정환 선수입니다. 네, 중국 광동성 양강시의 양강 도경 컨트리 클럽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나라 산악형 코스와 비슷하죠. 네, 바람이 많고 물이 많아서 선수들이 거리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장타자보다는 똑바로 치는 선수가 유리하도록 이 세팅이 됐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오늘 맹동섭 선수와 이종환 선수가 아주 정교한 샷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선 1라운드 포섬 매치는 역시 승점 제가 적용이 되죠. 네, 각 홀에서 승리하게 되면 2점, 무승부로 1점, 지게 되면 점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홀은 파5홀로 시작됩니다. 또 긴장을 풀 수 있는 첫 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내리막 홀로서 바람 계산을 잘해야 되는 홀이고요. 티샷에서 250야드 지점의 왼쪽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잡았을 경우에 그 해저드를 잘 피해서 쳐야 됩니다. 두 선수가 홀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티샷을 하게 되는데요. 첫 홀은 맹동섭 선수가 티샷합니다.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첫 홀에 첫 티샷을 하게 되면요. 자, 평상시 치는 것보단 약간 더 가볍게 친 것 같습니다. 네,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약간 왼쪽 부분에 떨어지는 티샷. 아, 치사하게 또 아이들
오, 아이언을 들었나 봐요. 오, 화이팅. 자, 가자. 그 왼쪽에 있는 해저드를 피하기 위해서 엄재영 선수가 아이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3번 아이언입니다. 엄재웅. 오히려 3번 아이언을 자신 있게 치는 게 본인한테 방향이나 또 세컨샷에서 그린 공략하는 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굿샷. 잘 친다. 와, 엄청난 거리. 여기에 아주 정확한 방향성까지요. 그렇죠. 지금 엄재웅 선수가 떨어진 지점이 오히려 그린 쪽으로 더 치기 쉽죠. 많이 나왔다, 3번 아이언이. 형, 라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투혼하기 가장 좋은 자리야, 여기가. 어? 딱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뭐, 아이언이랑 똑같이 왔잖아, 드라이브가. 잘했어. 네, 사실 뭐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착한 롱아이언샷 멀리 나왔네요. 그렇죠. 엄재웅 선수는 자신 있게 3번 아이언을 친 거고 지금 맹동섭 선수는 드라이브 티샷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이 홀이 티샷은 내리막이고 두 번째 샷은 그린까지 완만하게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세컨에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웨이 한가운데 최고웅. 컴온. 고샹라마. 이 엄재웅 선수가 중국 투어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중국어도 정말 능숙하게 잘하더군요. 내 할 일은 여기서 끝났어. 어, 그렇죠. 네, 가볍게 투어에 성공하면서 이글 기회를 만든 웅 브라더스 엄재웅 최고웅 선수 팀이고요. 아이언맨 이정환. 굉장히 가볍게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갔습니다. 방향 좋습니다. 우와. 와, 더 가까운데요? 굉장히 좋은 샷입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이언맨 이정환 선수의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완벽하게 공략했던 두 번째 샷입니다. 기분 좋은 맹동섭 선수와 이정환 선수의 시작입니다. 팀 잘 만났어. 약간 오른쪽이 좀 있죠? 오케이. 자, 이 퍼스를 넣어야만 굉장히 좀 부담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엄재웅 선수는 지금 약간 오르막에 풍라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퍼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하지 마. 맹동섭 선수와 최공 선수가 이제 친구죠? 네, 동갑인 선수입니다. 과감하게 쳐야 합니다. 이글 성공! 나이스! 쳐야 돼? 가자. 아, 피니시. 아, 진짜. 자, 가자고 하는데 아직 이글 퍼트 컨시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가깝긴 하지만 컨시드를 받진 않았습니다. 맹동섭과 이종환 선수는 아, 이 홀은 거의 이겼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아주 멋진 이글이 성공되었습니다. 네, 엄재웅 선수의 과감한 퍼팅입니다. 말도 안 돼. 마치 이런 표정이잖아요. 열 테니까. 자, 이어지는 맹동섭의 이글 퍼스입니다. 이 퍼스 들어가면 첫 홀은 양 팀이 픽입니다. 내리막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비기는 퍼스는 언제나 참 떨리죠. 그렇죠. 지금 첫 홀이고 선수들이 아직 그린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떨렸을 겁니다. 이글로 비겨. 네, 이글로 비기는 양 팀. 나란히 1점씩을 가져갑니다. 엄재웅 프로가 좀 상승세여서 전에 이제 PJ 챔피언십에서 잘 쳤고 그래서 잘 묻어갈 생각입니다. 브라더, 파이팅! 파이팅!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샷이 좋기 때문에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팀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저도 형이랑 하니까 편하고 뭐 워낙 이제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편하고. 평소에 안 친하고요? 시합 때는 친해요.
네, 이제 파3홀 아주 멋진 경과를 자랑하는 2번 홀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내리막 티샷을 하게 되죠? 네, 내리막 티샷을 하게 되고 그린 주변에 있는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거리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습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리 판단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짧거나 길거나 해서 판단 미스가 많이 생기는 홀입니다. 아, 바람이 가겠지? 맞아, 맞아. 네. 약간 훅이야. 네. 저쪽은 티그라운드 뒤쪽을 보면 또 나무가 흔들거리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산악 지역이다 보니 돌풍이 많아서 선수들이 거리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언맨 이정환 선수가 두 번째 홀 2번 홀에서 티샷합니다. 1번 홀에서의 기분 좋은 세컨 샷으로 자신감이 좀 있을 겁니다. 아, 아이언맨. 와우 마이갓. 네, 왼쪽으로 살짝 당겨지면서 맞지?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래, 훅이 맞다니까. 여기에서는 많이 불어. 아, 원칭이 불리하네. 바람 많이 불어서. 네, 역시 바람 때문에 이 클럽 계산, 거리 계산이 정말 쉽지 않은 파3 홀입니다. 저 뒤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되면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같은 8번 아이언. 쌩. 아, 뭐야. 네. 뒤땅친 것 같은데. 방향은 좋았는데 오히려 거리가 약간 짧았군요. 네. 이정환 선수의 샷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환 선수가 친 게 벙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최고웅 선수는 아마 이 벙커에 넣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살살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엄재웅 선수가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아, 아 정말 감 좋네요. 뭐 볼 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열렸던 2019년 시즌 유러피안 투어 호주 PGA 챔피언십에서 5위를 하고 돌아온 엄재웅 선수거든요. 이럴 때 왼발이 좀 높은 것이 도움이 될까요? 공을 띄우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볼이 벙커 안에 약간 좀 묻혀 있었던 이런 라이였다고 해요. 오케이 주죠. 오케이. 컷. 이거 카메라 찍었어야 돼. 공이치. 어? 공이치 어떻게 했었는지 카메라 찍었어야 되는데. 완전 떠 있었잖아 이렇게. 물 떠 있어. 완전 박혀 있었는데. 아, 베스트샷 오늘의 베스트샷. 자, 이번 홀도 비기면서 양 팀이 나란히 2점씩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번, 2번 홀을 나란히 비긴 정말 팽팽한 초반 경기를 보여주던 양 팀인데 4번 홀에서 맹동섭, 이정환 선수가 이겼죠. 그래서 2점을 획득했습니다. 4번 홀이 끝난 현재까지는 5점을 얻고 있는 맹동섭, 이정환 선수가 앞서갑니다. 이제 400m의 파4홀 5번 홀로 이어집니다. 이 홀이 티샷 떨어지는 지점이 굉장히 좁고 또 티샷이 어려운 홀이죠. 네, 중간에 크릭이 있는 홀인데요. 선수들이 3번 우드나 5번 우드로 티샷을 하게 되고 저 벙커를 피해서 쳐야 되는데 벙커에 빠졌네요. 보통 저 벙커 앞쪽에 선수들 많이 보내죠? 네, 엄재웅 최고웅 선수 팀은 지금 3번 우드를 친 것 같습니다. 턱 괜찮겠어? 응? 턱? 7번 좀 빡세죠? 네, 그것도 벙커 턱 쪽에 조금 가까운 쪽인데요. 네, 사실 이 홀에서는 엄재웅 선수가 티샷을 했었는데 그 티샷이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었죠? 네, 그래서 최고웅 선수가 다시 티샷을 하면서 벙커에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 코스는요, 거리보다는 정교한 샷이 필요한 코스거든요. 중간중간에 있는 또 골짜기에서 부는 돌풍 때문에 선수들이 티샷에서 공이 많이 뜨게 되면 바람을 많이 타서 또 위험하게 됩니다. 이정환 선수는 그린 중앙이나 왼쪽을 보고
가볍게 그린에 온 시킨다는 생각으로 쳐야 됩니다. 야, 크다. 아, 지금 4번 아이언을 쳤거든요. 부드럽게 쳤는데도 하나도 안 커. 본인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려와. 이 정도면 네, 좋습니다. 굉장히 잘 쳤죠? 네, 굉장히 잘 쳤습니다. 예스. 핀 뒤쪽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를 맞고 약간 흘러서 홀 쪽으로 가깝게 붙었습니다. 네, 이제 퍼스는 하지만 약간 내리막 옆 경사 퍼시 남아 있네요. 네. 이제 엄재용 선수가 부담을 좀 가질 거예요. 부담을 버리고 자신 있게 쳐야 합니다. 샷. 처음 티샷 본인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홀은 아 내가 좀 뭔가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아무래도 지금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역시 아이언맨다운 아주 환상적인 아이언샷을 보여주는 이정환 선수입니다. 굉장히 높은 4번 아이언샷으로 그린 경사를 이용한 버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은 가장 이정환 선수가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홀 아주 불리해졌습니다. 웅 브라더스. 우선은 최고웅 선수 넣기 위해서 조금 자신 있게 쳐야 합니다. 야, 확 튀냐? 그러면 아마 컨셉도 주지 않을까요? 아, 저 이거 포기할게요. 아, 그렇죠. 네. 갑시다. 5번 홀도 맹동섭, 이정환 선수 팀이 승리를 하면서 2점을 가져갑니다. 이제 7점을 획득하는군요. 계속해서 6번 홀, 파3 홀로 이어집니다. 151m의 내리막 홀. 이 홀도 티잉그라운드하고 그린하고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 라운드를 통해서 계산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8번, 7번, 8번 정도 아이언을 잡는 내리막 파3 홀들이 초반에 있는데요. 6번 홀 이정환. 아이고, 또 아이언맨 나왔다는데 지금. 피니쉬 가볍게 잘 들어갔습니다. 아니야. 오호이. 조금 뒤쪽, 가운데 뒤쪽에 떨어집니다. 아이언 샷이 강한 선수는 홀수와 짝수 홀 중에서 아무래도 파3 홀이 많은 홀을 선택해서 티샷을 하게 되죠. 네, 맹동섭, 이정환 선수가 그런 작전으로 이정환 선수를 짝수 홀에 배치했습니다. 아, 또 헷갈리게 하네. 좋아, 성공해, 성공. 헷갈리게 하고 있어. 먼저 샷한 이정환 선수의 티샷이 약간 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고웅 선수가 아마 바람 계산이나 클럽 계산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샷. 그렇죠. 거의 딱 맞다. 나이스. 샷. 네,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정환 선수의 길었던 샷을 최고웅 선수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최고웅 선수와 엄재웅 선수, 웅 브라더스는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점수를 빨리 획득해야 됩니다. 네, 그린이 보시는 것처럼 유독 좀 작은 편이죠? 그린이 굉장히 작고 또 그린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선수들이 경사 있는 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아까 첫 홀에서 그 최고웅 선수가 아주 열심히 봤던 맹동섭 선수의 아마 그 새 퍼터인 모양이에요. 네, 맹동섭 선수 지금 이번 주에 처음 쓰는 퍼터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컨셉도 받을 수 있겠죠. 슬라이서 엄청 많이 타네요. 아까 여기 또. 네, 맞아요. 봤어요. 가령 그 친구. 처음엔 없어. 이어지는 엄재웅 선수의 버디 기회. 첫 홀에서 천금 같은 이글을 먼저 성공시키면서 어렵게 비겼었잖아요. 네, 기분 좋은
퍼팅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엄재용 선수 아마 이번 퍼팅도 자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홀도 팔을 기록하면서 비기는 양 팀 나란히 1점씩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는 아무래도 아, 이 라인이 확실해라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엄재용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훅 라인이 적어서 홀 오른쪽으로 비켜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실 양 팀의 경기. 지금까지는 이 맹동섭 선수와 이정환 선수가 순조롭게 경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엄재용 선수가 또 한 번의 이글 기회를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글을 성공시키는 엄재용. 오늘 벌써 두 번째 이글입니다. 혹시 저 세레모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디서 봤을까요? 프레지던트 컵에서 잭 존슨 선수와 필 미켈슨 선수가 했던 세레모니입니다. 바로 그 세레모니를 보여줬던 이 두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7번 홀을 만회했죠. 2점을 획득했습니다. 이 점수는 8점 대 6점. 아직까지 웅브라더스가 두 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2019 KPGA 챔피언스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 컵.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 광둥성 양강시의 양강 도경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2019 KPGA 챔피언스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오늘 포선 매치 두 번째 경기 김영태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총상금이고요.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10번 홀까지 여전히 맹동섭 이정환 선수 쪽과 2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최고웅 엄재용 선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군요. 네, 최고웅 엄재용 선수도 이글을 두 개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 재밌으신가요? 저희는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별로 안 재밌어요. 점수는 저희가 이기고 있긴 한데 저희가 충분히 더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용은 저희가 한 6점을 앞설 것 같은데 아주 팽팽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이글 두 개 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착감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2점 차밖에 안 나.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뭐 엄청 남은 홀은 자신 있어요. 자, 남은 홀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팀 매치 플레이는 그 흐름이 언제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11번 홀 346m의 파4홀로 이제 이어집니다. 선수들이 왼쪽에 보이는 벙커 두 개를 넘겨서 티샷을 드라이브를 치던지 아니면 3번 홀로 오른쪽에 있는 벙커 앞에다 치게 되는데요. 네, 두 번째 샷 거리가 이렇게 길게 남지 않았죠? 그린 저거 2단 위에 있는 거지? 2단 위에, 예. 최고웅 엄재용 선수는 5번 홀로 티샷을 했고 맹동섭 이정환 선수는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습니다. 저 54도 주세요, 54도. 네, 이제 웨이지 싸움으로 이어져 있는 두 번째 샷 대결. 네, 아까 그 2단 그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조금 뒷바람성으로 불고 있네요. 살짝 짧았습니다, 최고웅.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짧아? 뒷바람이 아니었나 봐, 그럼. 괜찮아, 너 퍼터 잘하니까. 그래요, 뭐 걱정할 건 없는데. 그래도 나도 좀 더 가까운 데서 하면 좋겠더라고. 네가 페어웨이를 쳤어야지, 그러니까. 와우. 깔끔하게 잘 맞았습니다. 안고, 안고. 네, 살짝 뒤쪽에 떨어지는 이정환 선수의 54도 웨지샷. 벙커에서 지금 핀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서 바운드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한 팀은 약간 짧았고 한 팀은 약간 뒤쪽이잖아요. 오히려 맹동섭 이정환 선수 퍼팅 라인이 훨씬 더 버디 확률이 높습니다.
웅브라더스 최고웅 선수의 두 번째 샷 이어서 엄재웅 선수가 퍼스를 하는 위치는 아랫단입니다. 2단 그린에서 엄재웅 선수가 퍼팅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지금 공 위치에서 또 홀의 위치에서 양쪽에 있는 경사를 다 읽어야 되니까 아마 엄재웅 선수 굉장히 까다로운 퍼팅입니다. 지금 이정환 선수가 살짝 보고 빠졌던 그 라인, 그 앞쪽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경사가 약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지금은 너무 자신 있게 쳤나요? 아, 너무 질렀네요. 2단 그린 밑에서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감이 맞추기가 힘든데 엄정 선수도 지금도 거리감 약간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버디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팔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감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소 강했던 첫 번째 버시였습니다. 오히려 맹동섭 선수는 지금 부담도 없고 상대 선수들이 보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는 퍼팅으로 스트로크를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서 버디로 승점 2점을 가져갑니다. 형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넣었어. 나 퍼트 한 번도 안 했거든 지금까지. 네, 여기서 형이라고 네, 부른 선수는 최고웅 선수인데 사실 친구 사이인데 최고웅 선수의 생일이 몇 달 빠르다고 해요. 네, 몇 달 빨라서 지금 형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버디 성공이죠. 자, 2점 차와 4점 차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네. 이제 4점을 앞서가게 되는 맹동섭 이정환 선수입니다. 자, 무로는 맹동섭 선수의 샷이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어프로치도 정말 날카롭죠. 어프로치 퍼팅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맹동섭 선수. 그리고 4점을 지고 있는 최고웅 엄재웅 선수 쪽은 어렵게 팔을 성공하죠. 아슬아슬하게 이 홀을 비기면서 여전히 4점 차를 유지합니다. 13번 홀 파4홀에서도 최고웅 선수가 그린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날카로운 샷을 보여주는군요. 거의 들어갈 뻔했어요. 컨셉을 받고 버디를 기록하는 웅브라더스. 이 홀을 이겨서 2점을 획득하죠. 2점 차. 아, 진정한 승부는 이제 못합니다. 남은 홀은 5홀이고요. 2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최고웅 엄재웅 선수의 반격이 계속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선 매치와 싱글 매치는 이제 승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몇 점을 획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상위 8명의 선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수를 최대한 많이 획득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간 샷 같습니다. 오케이, 굿샷. 짤래. 아니 뭐 큰 차이 없어요. 앞핀이라. 파3 홀 중에서는 이 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죠. 다른 홀에 비해서 거리가 약간 있고 또 모든 파3가 마찬가지처럼 바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6번 아이언. 아, 오른쪽인가요? 벙커 방향으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밀렸군요. 이정환 선수가 바람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본인 스윙보단 자신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벙커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이 최고웅 선수의 티샷이 괜찮았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벙커에서는 지금 핀까지 거리가 제법 있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라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보여줘. 아까 이번 홀에서 본인이 최고의 샷을 했다고 얘기했던 맹동섭 선수인데 이번에도 약간이나마 왼발이 조금 높긴 하네요. 네, 지금 벙커 안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 그린 시작하는 데에서 홀까지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을 최대한 많이 띄우는 샷으로 해야 돼서 지금 맹동섭 선수가 뱅스윙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우와. 잘 떨어졌어요. 좋습니다. 내려와. 아, 왜 안 내려와? 제가 볼게요, 형. 아, 내려올 줄 알고 거기 쳤는데. 박힌 공 치고는 굉장히 잘 쳤어요, 맹동섭 선수. 저쪽에서 경사가 물론 있죠? 네, 경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맹동섭 선수가 계산을 했는데 그 경사보다 조금 더 덜 먹은 것 같습니다. 엄재웅 선수의 버디시도입니다. 퍼팅감이 굉장히 좋아요, 엄재웅 선수. 오케이. 남은 퍼트 컨시드를 받습니다. 8을 기록하는 웅브라더스, 엄재웅 최고웅 선수죠고요. 아, 그러면 이제 이정원 선수가 좀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이정원 선수는 아마 집중 더 많이 될 거예요. 자신이 미스해서 맹동섭 선수가 굿샷을 해줬기 때문에 퍼팅을 신중하게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원 선수 약간 내리막에 훅라인 경사입니다. 내리막이긴 하지만 자신 있게 쳐야 합니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네. 이정환. 아, 어렵게 또 이 홀 비기네요. 야, 이거 진짜 잘 맞았다. 야, 오늘 제임스가 우리 아기네요. 진짜 아기였다, 진짜. 쉽지 않은 거리의 퍼팅이었어요. 14번 홀은 엄재웅 최고웅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였습니다만 결정적인 팟퍼스를 성공시키면서 양 팀이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나란히 1점씩을 가져갑니다. 15번 홀에서는요, 맹동섭 이종환 선수조가 다시 이겼죠. 그러면서 17점이 됐고요. 이제 4점 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남은 홀은 세 홀입니다. 여기서 획득하는 점수가 이제 싱글 매치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점 한 점을 정말 나중에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위 8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1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넉점을 리드하고 있는 맹동섭 이정환 선수조입니다. 남은 홀은 두 홀. 17번 홀 맹동섭. 17번 홀도 내리막 티샷이고 18번 홀도 내리막 티샷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 넓어. 항상 티샷을 똑바로 치는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보내는 맹동섭 선수이기 때문에 맹동섭 선수의 그 팬들, 갤러리는 가까이서 절대로 맹동섭 선수를 경기 중에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러프 쪽으로 안 치니까요. 네, 맹동섭 선수가 페어웨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엄재웅 선수는 3번 홀도 티샷을 합니다. 와, 오른쪽. 자, 지금 뭔가 카트도로 쪽 맞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페어웨이 오른쪽을 따라서 카트 길이 계속 이어지는 홀인데 17번 홀인데 자, 한 팀은 지금 왼쪽에 갔고 한 팀은 다행히 공이 살아있습니다. 벙커 옆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겨우 살았다. 겨우 살았어. 로컬 룰을 사용하면서 이번 대회는 거리 측정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공에 지금 얼마예요?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최강욱 선수. 다른 공. 네, 다른 공. 저쪽. 106이거든요. 106?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샷 하는 각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양팀이요? 네. 지금 이종환 선수는 썩 공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플라이어가 날 수도 있고 또 뒤에 잔디가 걸려서 짧을 수도 있어요. 강한 다운블로로 쳤습니다. 오우. 와 진짜 잘 쳤다. 잘 쳤어. 진짜 잘 쳤다. 좀만 더 갔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잘 쳤다고 얘기를 하네요. 티샷은 행운이었고 최공 선수의 두 번째 샷. 돌풍이 약간씩 불거든요. 클럽을 약간 짧게 내려잡고 아 거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돌풍을 계산을 잘 했습니다. 자, 공이 형이 저런 데 잘 치네. 어 트러블 샷을 잘 쳐. 오히려 트러블은 이정원 선수의 공이 더 트러블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왼쪽? 약간 왼쪽? 네 왼쪽 오케이. 역시 이런 포섬 매치는 개인적인 기량보다는 팀의 어떤 정신무장 단결력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치는 타이밍이요. 4점을 앞서고 있는 맹동섭, 이정환 조입니다. 컨시드 받긴 약간 거리가 애매합니다. 이럴 때 한번 상대를 쓱 쳐다보잖아요. 지금 야. 약간 본 것 같아요. 그걸 그치. 그래도 저만큼 지나갔다는 얘기는 맹동섭 선수가 네. 퍼팅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오늘 퍼팅감이 굉장히 좋은 엄재웅 선수입니다. 자신 있게 아 살짝 빠지네요. 아비. 그러면 이 홀에서도 최고운 선수가 또 퍼스를 못하는데요. 퍼팅감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갑다. 파퍼슨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내리막에 쉽지 않은 거리에 퍼팅입니다. 네. 17번 홀도 양 팀이 8을 기록하면서 비겼습니다. 나란히 1점씩을 가져갑니다. 아, 네. 아, 마지막 홀이라도 이겨야죠. 점수 차를 최대한 좁혀야 돼요. 대부분 생각이 우리만큼 할 것 같아요. 고만고만 할 것 같아요. 네. 2점 차면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승점 되니까. 2점 차면. 네, 마지막 홀입니다. 18번 홀도 역시 내리막 티샷을 하게 되는 353m의 파4홀입니다. 선수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 왼쪽 끝 정도로 해서 티샷을 할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선수들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홀에서 엄재웅 최공 선수조가 이겨도 일단 뭐 2점에 그치기 때문에 네. 일단 맹동섭 이종환 선수가 이기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승점제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거죠. 한 점이라도 획득을 해야 합니다.
이종환 선수의 티샷. 이 홀이 티샷이 왼쪽으로 많이 오는데요. 왼쪽이 두 번째 샷을 하는 각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앞에 긴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세컨 샷에서 그린이 안 보여요. 장타력이 있는 최공 선수죠. 최공 선수도 약간 왼쪽인 것 같습니다. 페어웨이 왼쪽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왼쪽에 생각보다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쪽에는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은 쪽에 기대는 또 거의 흔들림이 없고요. 네, 팅그라운드에서 느낄 때는 저 바람을 느끼고 또 세컨샷에 있는 바람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핀이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웨지를 잡는데도 선수들 거리 맞추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네, 방향도 나무를 넘겨서 쳐야 돼서 선수들 신경을 써야 되지만 바람을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먼저 맹동섭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크겠다. 셋. 크지. 아, 역시 핀보다 길게 그린을 넘어갔습니다. 웨지 웨지 그냥 웨지. 괜찮아? 웨지 웨지. 커서. 역시 피칭 웨지입니다. 엄재웅의 두 번째 샷. 네, 앞쪽에 잘 떨어집니다. 핀이 아예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잘 친 샷입니다. 엄정 선수. 막골에 버디 퍼팅 한번 하는 거. 마지막 골에 버디 퍼스를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최공우 선수가요. 아,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아니야, 저쪽에 포기할 수도 있어. 어? 이 뒤쪽에서는 내리막이 얼마나 심한가요? 이정환 선수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리막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요. 2단 그린처럼 볼록 솟아있는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문제는 최공우 선수가 퍼스를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하거든요. 네, 감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한참 퍼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정환 선수는 거리에 집중을 해서 거리를 잘 맞춰야 합니다. 오. 아, 내리막인데요. 짧았습니다. 우리 약간 지나가는 것이 그 다음 퍼트하기도 좋을 텐데요. 네. 목이 아가씨도 정환이가 봐주네. 아니요 형, 도색이 남았어요. 아직 형. 아직 파 남았어요. 아, 남았어요 형, 아직. 야, 딱 반 와도 딱 반. 반. 진짜. 이정환 선수가 지금 퍼팅을 미스해서 굉장히 미안해서 지금 수줍은 표정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 최공우 선수는 훨씬 부담이 덜하겠는데요? 부담이 덜하죠. 지금 아마 본인 퍼팅을 안 해서 감이 없긴 하지만 자신감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신 있게 쳤습니다. 퍼팅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이 없네. 감이 없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퍼팅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최선은 다 했고요. 상대편의 퍼시 들어가면 1점씩 비기면서 1점씩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4점을 지고 있거든요. 이 퍼시 빠지면 2점을 만회할 수 있는 엄재웅 최공 선수입니다. 자, 맹동섭 선수의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파 퍼팅입니다. 내리막인데
그때 슬라이스다. 자, 안 들어가면 어차피 지는 거니까요. 자신 있게 퍼스를 해봤던 맹동섭 선수입니다. 마지막 18번 홀은 엄재용 최고 선수가 한 홀을 만회했습니다. 이제 2점 차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홀에서 2점을 획득한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괜찮아. 우리 이겼잖아요. 하나는 이겼어요. 한개 이겼어요. 맹동섭 이정환 선수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점수가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에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최고운 검정 선수조는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마지막 골에서 이기면서 2점 획득했습니다. 17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싱글 매치에서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선두입니다. 자, 1경기에서 이겼던 이 박성국 고소관 선수조도 19점. 오늘 이긴 맹동섭 이정환 선수조와 같은 점수입니다. 이영준 정가람 선수도 지긴 했지만 17점. 최고웅 엄재웅 선수도 17점을 획득했는데요. 싱글 매치에서의 포인트 획득을 위해서는 저 점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019 KPJ 챔피언스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포선 매치 세 번째 경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태 해설위원 이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큰 샷 우승했잖아요. 내셔널 타이틀 한국오픈을 제패한 최민철. 믿음이 딱 가더라고요. 눈물의 우승 SK텔레콤 오픈 위너 권성열. 그렇지. 어머. 그렇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권성열 최민철. 쿵. 자. 쿵. 자. 찰떡궁합 이지훈 문도영. 우리 무슨 한 몸이네 그냥. 포섬 매치 세 번째 경기 기대해 주세요.